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토마징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 좋은데, 자, 오지 찾아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서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입니다. 길이 협소했어요. 나무도 얇아. 와, 대 나무 엄청 크네. 와, 아름다워. 자, 여기서부터 아유, 비포장길에 완전 오르막인데,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체인창. 체인창. 물론 그런 아주 경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 한 번쯤은 이거 한번 올라가는 그런 곳인가. 야, 가면 가서 경사가 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이쪽 길로 사람들이 다 지나다녔을 건데. 어이구, 여기 뭐야. 진짜. 어이구. 그림도 입고. 세상에 사료 넣어도 지금 밑 밖에 입고 있다. 와, 이거 세상에. 와. 조심해, 조심. 진짜 대단한 곳이네. 아이고, 이 억지로. 여기는 열막인데 진짜 낭떠러지네. 머리카락이 쭈비쭈비습니다. 이게 어우, 여기도 벌써 오겠다. 아, 나 여기도. 아, 여기도 최고의 낙고수. 아이고야. 아이고. 내 몸에 힘이 탁 들어가네. 두분 다시는. 아이고, 뭐. 아, 되게 무너졌네. 아. 살다 살다 가다가 이런 길 처음 보네. 청도 최고의 오지. 라고 일컫는 삭곡입니다.
가구수는 여기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있는데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빈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곳 삿곡의 마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삿곡의 마을을 보니까 새 집인데 여기는 지금 빈집입니다. 집이 정말 오래된 그런 빈집입니다. 여기. 진짜 오래된 이런, 한 여기는 100년도 더 된 그런 흙집입니다. 이게. 워낙 여기는 또 오지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도 거의 보면은 멀어서 이곳에 사람 살기에는 거의 뭐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자, 보는 바와 같이 이곳은 자 집이 워낙 그 빈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미 뭐 반파되었습니다. 다 이런 옛날 집이라서 다 이런 흙집이고요. 그래도 그 옛날 그 지붕은 이렇게 스레트로 이렇게. 지금 내부에는 저렇게. 세상에 세상에 여기는 완전 완전 운막입니다. 그죠? 여기 이 집은 완전 그냥 막 한마디로 그냥 여기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반파돼 가지고 담도 무너지고 집이 저쪽으로 지금 비스듬히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마 벌써 흙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오면 곧 이거는 넘어질 듯 싶네요. 자, 돌물이 졸졸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이곳 아주 그 오지 중에 오지인 이곳 삿곡에도 봄 왔습니다. 여기도 또 집이 한 채 있는데 여기도 여기는 양철 지붕인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네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밤이 그 산골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돌하고 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을 해놨네. 여기는 산새조차도 울지 않는 아주 첩두산중. 진짜 바람도 쉬어가는 그런 정말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소나무 한 그루가 소나무 두 그루가 지금 여기 이 마을에 물건입니다. 물건.
아, 여기는 동시네요. 동시다, 이렇게. 동시고, 여기는, 아, 여기 창고로 쓰고, 여기 있었네요. 아, 거의 뭐,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핥히고 간 그런 집 같습니다. 그 여기 집은 워낙 여기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깔은 이렇게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인데 벽은 보면은 흙에다가 세면을 다시 더 칠해놨네요, 여기는. 자, 보는 바가 지게. 이게 세면이죠, 이게. 많이 사다 재놔놓고, 지금은 쓰지 못하고. 크, 피곤하겠네. 겨울에 단열로 쓰면 저런 것도 이게 탁 막아라는 얘기나. 아. 자, 산골 오지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 폐가입니다. 이런 요즘 같은 이거 보면은 이런 진짜 철조산지 오지에 자연이 살기에는 딱 좋은 그런 그건데 집인데 아 여기는 아 가지도 오는 뭐 그대로 두고 왔죠. 아, TV도 있고 장롱도 있고 아 천장 보십시오. 아멘.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탁 멋있게 이렇게 해놔놨고도 그냥 가셨네. 자, 이 조그마한 상에다가 이렇게 이게 또 오손도손 이렇게 두 내관이 이렇게 또 밥을 차려놓고 또 드시다가 또 먼 길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가재 도구를 그대로 놔놓고 왔네요. 냉장고도 그대로 있고. 자, 보는 바와 같이 지붕은 내려앉았는데 여기는 지붕이 바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로 색깔이 확 눈에 띄게 정말 이쁩니다. 굴뚝 한번 보십시오. 굴뚝이 얼마나 이렇게 여기도 집에 역사가 100년 넘었습니다. 여기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지붕은 양철이고요. 양철에다가 문 열리네. 아, 또 여기, 아, 방이 있네. 가재도 그 TV도 그대로 놔놓고 왔고. 아,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을 보면 옛날 그대로 천장이 지붕 흙 그대로입니다. 거의 100년이 넘었으니까 집을 열어도 되겠죠. 이런 곳에서는 추워서 살지도 못합니다. 워낙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직 좋아. 신납니다. 신납니다. 와, 여긴 별천지네. 정지가 여기서 아주 깜냥집이네. 가재도 오늘 그대로 있습니다. 아, 예, 솥단지도 있고. 백을 갖다가 항토로 발라가지고요. 여기는 그래도 진짜 집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살면은 자연이 살기에는 아주 그만인 이런 집입니다. 아, 예. 여기 흙강 같고요. 이 저트산 중에 이런 집도 아주 귀한데 집을 이렇게 비워두고 아무도 없다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그 옛날에 메카구가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어울려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땡땡이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한 가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는 집을 참 잘 가까워놨네.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유일하게 이곳 사곡에 사시는 분이 저 집 같은데 지금 사람은 안 계시는지 조용합니다.